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세계 인구는 79억 124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인구가 단 하나의 언어만 사용한다면 어떠할까요?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실제 현실의 세계에는 상당히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에스놀로그에 따르면 현재 세계에는 7139개의 언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각 언어마다 사용인구의 차이도 크고 그 외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7139개의 언어 중 40%의 언어는 사라질 위기인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체 언어의 0.0032%에 해당하는 단 23개 언어는 세계 인구의 50%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존재한다는 7139개의 언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에스놀로그의 자료를 참고하여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브라질입니다. 현재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3.21%에 해당하는 총 228종입니다. 228종의 언어 중 217종의 언어가 토착 언어고 나머지 11종의 언어는 이민자 언어입니다. 한편 언어당 평균 사용인구는 93만 4,490명인데 중위값을 적용한다면 중위 언어의 사용인구는 2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이외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등의 이민자 언어가 의미 있는 수준의 사용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00여 개 이상의 토착 언어는 사용인구를 다 합쳐도 전체 인구의 0.02%에 불과한 4만 명 정도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착 언어당 사용자 수는 이민자 언어의 언어당 사용자 수와 비교하기도 애매한 처지입니다. 9위는 카메룬입니다. 현재 카메룬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3.87%에 해당하는 275종입니다. 275종의 언어 중 274종의 언어가 토착 언어일 정도로 토착 언어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언어당 평균 사용인구를 본다면 38,451명이고 중위값을 적용한 중위 언어 사용인구를 본다면 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메룬은 탑10의 국가 중 평균 사용인구 대비 중위 언어 사용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한다면 많은 인구라고 할 수 없는 카메룬이지만 이에 비해 사용 언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룬에서는 공용어로 영어와 프랑스어가 지정되어 있지만 영어와 프랑스어 둘 다 이해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 대비 11.6%인데 반해 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28.8%에 달하며 공용어의 지위가 무색해 보입니다. 한편 카메룬 국립통계연구소에 따르면 카메룬에서는 토착 언어의 4%가 1950년 이후 사라졌고 7%는 사라질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8위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4.11%에 해당하는 292종으로 확인됐습니다. 292종의 언어에서 287종은 토착 언어고 나머지 5종의 언어는 이민자 언어입니다. 멕시코의 일환 언어는 평균적으로 언어당 43만 5,886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위값을 적용했을 때 중위 언어의 사용인구는 4,730명이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인구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스페인어가 실질적인 공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멕시코의 법에 근거해서 본다면 멕시코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와 67개의 토착 언어를 포함해 68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제외하고 토착 언어 중 사용인구가 많은 언어는 나우아뜨르와 마야어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7위는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만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4.29%에 해당하는 305종입니다. 305종의 언어 중 302종의 언어는 토착 언어고 이외 3종의 언어는 이민자 언어입니다. 중국의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는 447만 2,608명으로 볼 수 있는데 중위값으로 본 중위 언어 사용 인구는 2만 7,700명으로 평균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던 1900년대 초에 공립학교 제도를 추진하면서 북경어의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이후 북경어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중국의 공용어인데 사용인구도 9억 명을 상회할 정도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외 4억 명 이상의 인구는 광동어, 티베트어, 몽골어, 위구르어, 영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북경어 사용을 강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수민족의 언어를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6위는 호주입니다. 호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4.49%에 해당하는 319종으로 확인됐습니다. 319종의 언어 중 226종이 토착 언어이고 이외 93종의 언어는 이민자 언어입니다.
호주의 이민자 언어 수는 탑10의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는 72,504명으로 확인됐고, 중위값이 적용된 중위 언어 사용 인구는 단 10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소규모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주에서는 법적으로 공식 언어가 없지만 사실상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73%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어 북경어, 아랍어, 광둥어, 베트남어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민자 언어와는 달리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토착 언어는 최초 유럽인들이 호주에 상륙했을 때만 해도 400개에 가까운 언어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의 절반 수준만 남아있는 터라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양새입니다. 그나마 사용 인구가 있는 토착 언어를 본다면 4,5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아렌테어를 비롯해 갈라우라 가우야어, 티위어 정도가 있습니다. 5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 대비 4.71%에 해당하는 335종입니다. 이 중 291종의 언어가 토착 언어고 나머지 116종의 언어는 이민자 언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탑10의 국가 중에서 이민자 언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는 99만 9,256명인데 무엇보다 중위값을 적용했을 때 중위 언어 사용 인구는 12명에 그쳐 탑10의 국가 중에서 평균 대비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서 호주처럼 미국도 절반 이상의 언어가 가족 단위가 사용하는 규모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는 영어로 78.2%의 비중을 보였고, 이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용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에 위치한 언어는 모두 이민자 언어였습니다. 이와 달리 291종의 토착 언어 중 나바호어가 유일하게 5만 명 이상을 기록했는데 16만 명의 사용 인구로 미국 전체 언어 중에서는 33위였습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6.37%에 해당하는 453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447종의 언어가 토착 언어고 나머지 6종의 언어가 이민자 언어입니다. 인도에서는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가 292만 4,237명으로 볼 수 있는데 중위값이 적용된 중위 언어 사용 인구는 3만 5천명 수준이었습니다. 인도 헌법에는 공용어로 정부 내에서는 힌디어와 영어만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2개 언어가 인도 헌법에 계획어로 명시되어 있고 이외 각 주 단위로 공용어에 준하는 공용인정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제외한 사용 인구로만 본다면 힌디어가 6억 명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벵골어, 우르두어, 펀자브어가 뒤를 이었습니다. 3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7.37%에 해당하는 524종입니다. 이 중 517종의 언어가 토착 언어고 나머지 7종의 언어가 이민자 언어로 확인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는 34만 8,225명인데 중위값을 적용했을 때 중위 언어 사용 인구는 1만 4,000명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과거 영국 식민지 영향을 받아 영어가 공식어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도입된 영어는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1억 8천만 명 이상의 사용 인구가 있을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거주하는 하우사족의 하우사어, 나이지리아 남서부에 거주하는 요루바족의 요루바어가 많은 사용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9.98%에 해당하는 710종입니다. 710종의 언어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는 707종의 언어가 토착 언어고 나머지 3종의 언어만이 이민자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는 31만 5,165명이었고 중위값으로 본 중위 언어 사용 인구는 3,500명이었습니다. 자바어가 31.79%의 비중을 보이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였고 이어 인도네시아어, 순다어, 말레이어 순이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에서의 공용어는 말레이어에 기반을 둔 인도네시아어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사용 언어가 가장 많은 국가 1위는 파푸아뉴기니입니다. 현재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세계 전체 언어의 11.81%에 해당하는 840종입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언어는 탑10의 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 전체 언어 대비 두 자릿수 비중이었고 언어의 유형 또한 모두 토착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는 5,040명이었고 중위값이 적용된 중위 언어 사용 인구는 1,3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파푸아뉴기니는 언어당 평균 사용 인구 대비 중위값이 적용된 중위 언어 사용 인구의 비중이 카메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파푸아 뉴기니에는 상당히 많은 언어가 있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언어는 톡피시너, 영어, 히리모투어, 파푸아 뉴기니 수화입니다. 이 중 톡피시너는 영어에 기반한 크리올러로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